일로 와봐.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헬스장인데 이게 뭔지 알지 이거? 저 피스 올리자. 거꾸리. 허리의 최고의 보약이야 이게. 이게 뭔데? 산삼, 인삼보다 더 좋은 허리의 최고의 운동기구야 이게. 이거 파는 사람인 줄 알았어. 잘 봐봐. 산삼, 인삼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자. 저게 진짜 좋다 그러는데. 주름 있잖아. 주름이 내려왔던 게 이제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게 축 처진 피부까지 이렇게 올라가. 자, 봐봐. 아, 왜 이렇게 오늘 계속 피 쏠리게. 허리나 이런 거 다 스트레칭을 해야 되니까. 아니, 오늘 옷이 여기 온다 그랬으면 옷을 갖다가. 근데 여자들 뭐 준비 안 되고 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맞아. 신발 때문에 키가 맞는 거야. 뒤로 누워. 잠깐만, 여기 잡았지? 어, 잡았어. 자, 내가 이게 들어줄게. 자, 자. 잠깐만. 아니, 발등이 아프다고 이게. 너무 아픈, 발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겠다. 잠깐만. 이게 여기. 그러니까 발에다가 신발 벗어, 야. 말 더럽게 안 듣네. 자. 그리고 그렇지. 쭉. 그렇지. 와, 근데 역시 발등이 아프긴 아파. 발등 아픈 얘기. 아프다고. 그러니까 여기... 나는 발이 살이 없어서 발 아프면 안 되는데 여기에 힘을 줘. 발 아파. 왜냐면 발등이 아프니까 내가 이거 힘을 안 줄 수가 없어. 야, 진짜 유난 떤다, 유난 떨어. 아. 진짜 나빴죠. 아, 나 이모랑 비슷하다. 아, 진짜야? 아프다 그러면 유난 떨다 그래요. 아. 운동하는데 무슨... 아니,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는데. 그럼 어디가 아파? 좀 걱정하는 척을 해야지. 무슨 여기 유난을 떤다 그러냐? 내가 무슨 유난. 지금 여기 빨갛게 됐잖아. 아유. 생각해서 왔다가 결국엔 싸우시네. 신발 좀 주라고. 가. 아빠 신발 주라고. 신발. 다친다. 나보고 이런 데 오라고 오자고만 해봐라 씨. 나는 그러려니 했죠. 이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도 또 따라와 준 것만 해도 고맙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해보니까 속으로 아마 느꼈을 거야. 허리도 아프고 체력이 딸리는 거야 자기도. 힘들어. 사실은 할 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거기를 그리고 말도 안 하고 데려갔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진짜 허리 조금 덜 아파졌다? 좋아졌나? 이상해,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이게 효과가 있나? 근데 진짜 허리 조금 덜 아파졌다? 그렇지? 그렇다니까. 더 하려고? 요거만 하고. 아, 그러면 나 걸음 느리니까 먼저 내려가고 있을게. 먼저 가, 그럼. 간다. 진짜 찐 부부다. 현실 부부.